네,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IMBDX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5% 넘게 크게 뛰고 있고요. 2024년 4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비교적 새내기주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유한양행이 오늘도 급등을 하는데 이제 치료 영역을 넘어서서 진단 영역으로 넘어가는 지금 추세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치료 영역은 이제 우리가 암이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보통 검사를 잘안 합니다.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검사도 해도 잘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비싼 약을 쓰게 되고, 물론 거기서 눈부신 성장을 하여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머크의 키트루다, 혹은 유한양의 렉나자 같은 이런 훌륭한 치료제가 나왔지만,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싹을 잘라버린다고 하죠. 우리 요즘에 또 여고생 살인마가 탄생했잖아요. 그런 놈들 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저런 놈들은 어렸을 때부터 싹을 잘라버렸어야 된다. 그쵸? 네. 이런 암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싹을 잘라버렸다면 이 사회적인 비용과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족들의 그 고통, 이런 거를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뭐 유전자 가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자가 유전으로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버리거나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쓰려고 해도 먼저 최초의 검사가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IMBDX가 바로 검사 영역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빠르게 암을 아주 싹이 자라기도 전에 쉽게 제거를 해버릴 수 있다면 이 치료 영역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영역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 지금 노벨 화학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줘서 지금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죠. 단백질을 미리, 암 단백질을 미리 찾아내는, AI가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 사람에게 화학상을 주었습니다. 세 명이 공동수상했는데, IMBDX가 한 번의 채널로 118개의 암 관련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표적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가 확인이 가능한 알파 리퀴드라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1기에서 3기, 그러니까 진행이 되어서 암 수술을 한 경우에 미세 잔존 암이 계속해서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나신 분들은 병원을 끊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방문을 하라고 합니다. 계속 재발됐는지 안 재발됐는지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거든요. 이 암이라는 놈들이 지독해가지고 숨어있다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는 캔서 디텍트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인에 대한 암 검진이 가능한 캔서 파인드,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암이 1기, 2기, 3기가 진단됐을 때는 수술을 하는데, 수술 뒤에 5년 내에는 20%에서 30%가 재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수술을 한 뒤에도 재발 여부를 알기 위해서 6개월마다 검사를 하는데, 가장 빨리 재발이 나타날 수 있는,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이 캔서 디텍트입니다. 9월 15일 날 에스모에 참가하여 대장, 위, 간, 췌장, 폐, 유방, 난소, 전립선암 8개에 대한 조기 진단 서비스 캔서 파인드의 성능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따르면 암 검체 938건, 암이 아닌 검체 357건을 분석했는데, 민감도라는 것은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입니다. 87.7 나왔고요. 특이도는 음성을 음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입니다. 96.1이 나왔고요. 네. 암 발병 위기를 예측하는 정확도는 84.1이 나왔습니다. 업종별 민감도로 따지면, 민감도가 아까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이라고 했죠. 대장암에서 100%가 나왔고요. 간암에서 90.9, 위암은 좀 낮은 39.5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런 표본에 대한 부분이라 조금 더그 표본을 확대하거나 검사 방식을 달리해서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IMBDX에서 밝혔고요. 폐암이 89.7, 유방암이 92.1, 난소암이 84.7, 췌장암 80.6, 전립선암 75.8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난소암 84.7과 췌장암 80.6이라는 민감도, 그러니까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췌장암, 우리 예전에 하얀 거탑이라는 영화에서 극중 김명민 씨가
그 역할을 맡았던 그 역할에서 그 의사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마지막에 사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개복을 했다가 그냥 덮었죠. 왜냐하면 이미 다 퍼져 있어서 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드라마가 아닙니다. 췌장암 자체가 굉장히 숨어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현재 표준 선별검사가 없는 게 췌장암과 난소암인데 췌장암에서 바로 이 캔서 파인드를 통해서 80.6%의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민감도 비율이 나왔다는 게 아주 놀라운 성과고요. 네. 조기 발견이 어렵거나 예후가 좋지 않았던 췌장암과 난소암에서 이 새로운 진단 방법을 제시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진단과 치료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눈부신 발전을 했죠. 유한양의 렉라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 저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30년간 의료기술의 발달이 있었고 암 환자의 생존율이 7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암 재발을 진단하는 기술은 30년 전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거죠.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내시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들이 조직 검사죠. 조직을 떼어서. 자,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췌장암 같은 건 숨어 있는데 이 사람이 췌장암이 있는지 난소암이 있는지 무슨 암이 있는지 암의 종류는 지금 아까 전에 나온 게 한 8개 암밖에 안 되죠. 에스모에서 발표한 게 암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암도 있어요. 그럼 그 조직을 검사하려면 그 온몸을 다 뜯어야 된다니 온몸을 다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조직만 뜯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것만 검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을 뜯어가지고 CT, MRI 찍으려면 하루 종일 대기하셔야 됩니다. 대학병원 가시면은. 그래서 IMBDX가 하는 것은 액체 생검이죠. 이게 하고 싶었는데 기술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침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만약에 암이 검사가 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우리 건강검진을 직장인분들 다 받으시잖아요. 가서 소변 하나 받아오면, 피 한 방울 뽑으면 거기서 암이 진단된다면 뭐하러 조직을 뜯어가지고 가가지고 CT나 MRI 찍으려고 줄을 서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만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죠. 물론 지금 조직 검사를 하는 부분을 전부 액체 생검이 다 컨트롤해서 커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완제로서 역할은 가능한 거죠. 조직 검사로 아까 전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액체 생검을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피는 온몸을 돌고 있으니까요.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암세포 증식 과정에서는 순환 종양 DNA, CT DNA가 방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NGS라는 개념이 나와요. NGS가 Next Generation Sequencing입니다.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액체 생검을 통해 가지고 CT DNA라는 요 암세포 증식 과정에서 발현되는 DNA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NGS 염기 서열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거를 미리 암세포가 더 크기 전에 아기일 때 다 처단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뭐 무전자 가인이 뭐니 어렸을 때 차단하는 것 자체도 검사로 이거를 밝혀내야지 그걸 차단할 수가 있죠. 나쁜 게 있다는 게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잘라버리지 가위가 있어도 어디에 나쁜 게 붙어있는지 모르면 어디를 자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혈액 속에 CT DNA라는 이 변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암 검사할 때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CT, MRI, 내시경을 활용해야 되는데 조직 생검으로 조직을 직접 종양을 떼어내서 암을 진단해야 되니까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MBDX 캔서 파인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데 이거는 혈액 안의 극미량을 존재하는 암 유전자 메틸리에이션 복제소를 종합 분석하여 암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그 캔서 파인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캔서 파인드고요. 원래 하고 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하고 있다는 건 알파 리퀴드란 겁니다. 이 알파 리퀴드는 뭐냐면 캔서 파인드는 그러니까 한번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한 다음에 재발생되는 거를 미리 막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알파 리퀴드는 아까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체열로 118개 암에 대한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저기가 붙었습니다. 아까 전에 노벨 화학상에서 AI로 단백질 발견하는 거기서 지금 노벨 화학상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AI 기업 일루시 데이터사랑 AI 기반으로 한 정밀 액체 생검 분석 기술 요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중남미 지역 법인이랑 IMBDX랑 최첨단 유전자 진단 솔루션을 통해서 암 정밀 의료를 위해서 양사 간의 협력을 하자
이런 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 리퀴드 그리고 지금 처음에 알파 저기 또 있죠. 알파 리퀴드 말고 알파 리퀴드 말고 알파 리퀴드가 요 지금 액체 생검인데 조직 검사까지 넓힌 게 알파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정밀 의료, 정밀하게 의료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처단할 수 있는 그리고 암 수술을 한 경우에도 재발 가능성을 미리 알아내가지고 처단을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치료의 영역이 점점 더 지금 중요해지는 이 상황에서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나 머크의 키트로다가 만약 보험을 안 받는 경우라고 했다면 1년에 1억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치료 영역이 아니라 진단 영역에서 요 네. 눈부시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아까 흐름을 말씀드렸죠. 지금 치료 영역이 아주 뜨겁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고 있다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진단 영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길목 지키기 흐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큐어보다는 케어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네요. 치료보다는 진단하는 기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갈게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보겠습니다. 오늘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사업 부문 인적 분할을 한 회사인데 한화 계열도 너무 많아서 좀 헷갈려요. 이 기업은 좀 사업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한화가 이번에 세계 불꽃축제 또 진행을 했죠. 한국 화약이었죠. 예전에 화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은 화약을 만드는 거를 거의 다 줄였고요. 지금 뭐 산업용으로만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앞에서 펼쳐졌던 불꽃놀이에는 화약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다 외부에 사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었고요. 예전에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고 네. 여러 가지 분야를 합니다. 한화가 한국 화약일 때 화약을 만들다가 삼성이 반도체에 전념을 한다고 하면서 방산 부분을 다 넘겼습니다. 삼성 테크인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방산이랑 CCTV 보안 이런 거 하던 회사. 그거를 다 한화가 가져가서 지금 꽃을 피운 겁니다. 네. 지금 그때의 선택이 정말 한화그룹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었죠. 삼성의 방산을 가져온 것이.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펑 터졌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지금 포커스를 받는 바람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약간 뭐 곁다리나 뭐 반찬 같은 거 별로 뭐 무나물이나 콩나물 이런 거 뺀 거 아니야? 뭐 함박스테이크나 이런 것들은 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뭐 이런 게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하고 계속 갔는데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인적 분할하고 나서 음봉이 급격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신고가를 갔죠. 왜냐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큐리티, 칩 마운터, 반도체 장비 이런 거 하던 사업이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1990년대부터 영상 보안 사업을 영위하던 한화 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한화 정밀 기계가 있는데 1989년에 한국 최초로 SMT 칩 마운터 사업을 시작한 업체인데 칩을 쌓는 겁니다. 반도체 칩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죠. 자, 바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얽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라인을 타 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뭐 인공지능 시대의 총화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부를 지금 창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삼성전자 안 쓰느냐 맨날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도 엔비디아에 통과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엔비디아에 통과를 못한 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왜 한미반도체 TC본더를 안 쓰냐. 자회사인 세메스의 TC본더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메스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10여 년 전에 한미반도체랑 세메스랑 특허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껄끄럽습니다. 물론 껄끄럽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거를 계속 놔둘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강력하게 SK 하이닉스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한화 정밀기계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이성으로 따지면 물론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뭐 이게 뭐 저기 결혼한 걸로 따지면 안 되죠. 저기니까. 자, 애인이에요. 근데 데이트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한화 정밀 기계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파장이 큰 거죠. 네. 지금 예를 들어 반도체 저기부터 얘기를 하죠. 반도체 지금 TC 본더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HBM 공정에 쓰이죠. HBM 공정에 쓰이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스 리플로 몰디드 언더필 MR 머프라는 공정을 써요. 디램 사이에 접착제 같은 걸로 붙이는 건데 그거를 열 압착 방식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TC 방식. 터미널 컴프레션이라고
TC 열압착 방식으로 본딩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퍼랑 칩을 붙이는데 TC 본딩 열압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TC 본더가 필요하고, 이게 앞으로 나아가서는 아예 거기 지금 솔더볼을 뺄 겁니다. 우리가 최초에 예전에 구리선 이렇게 그 거미처럼 이렇게 붙이다가 그 구리선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솔더볼로 붙이다가 이제는 솔더볼도 빼고 나중에 칩과 칩을, 구리선과 구리선을 맞닿게 하는 캐파 투 캐파가 지금 일어날 건데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근데 지금은 TC 본딩으로 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 하나 정밀기계가 TC 본더 HBM 3세대 테스트용 한 대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곽동신 부회장이 이런 여유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 TC 본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하나 정밀기계를 듀얼 밴더로 검토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했죠.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듯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는 1인자의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한화정밀기계가 이거 테스트용 납품한다고 해서 한미반도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 한번 해준다고 내 애인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 확신이 든 거예요. 있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지금 뭐 원래 이게 뭐 하던 회사라고 했죠? 지금? 아까 전에 칩 마운트를 한다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HBM이 결국 D램을 위로 쌓는 건데 무슨 8단, 16단, 32단 계속 그 위로 쌓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쌓는데 같은 면적 안에 쌓아야 되니까 이제 구리선도 빼고 솔더볼도 빼고 다 빼고 비스킷끼리 붙여야 되는 거예요. 과자를 쌓는다고 하면은 그 안에다가 뭐 치즈니 버터니 넣으면은 너무 저기 높잖아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스킷끼리 쌓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는. 근데 여기서 칩 마운터 같은 경우에는 칩을 한 장 한 장씩 쌓는 공정이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는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정밀기계가 맨날부터 해오던 방식은 뭐냐면은 주택을 하나 지어가지고 주택을 쌓고 이 방식이었, 이 방식을 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이 우리 아파트 만드는 거죠. 아파트 16층짜리 만드는 거예요. 집 하나씩을 쌓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가운 중간에 벽이 있고 벽을 놓고 계속 층을 쌓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밀하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가 당장 지금의 해오던 기술로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자리를 얘가 뺏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뭐다? 얘는 하이브리드 본딩도 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정밀 기계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금 한미반도체가 TC 본더로 떴고 한미반도체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갔을 때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그리고 뭐 이 지금 한미반도체로 이어진 라인이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저기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듀얼 밴더로 택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만으로도 한화정밀기계는 상승 모멘텀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보안 쪽에서도 당연히 보안이 중요해지고 CCTV가 중요해지겠죠. 원자력 발전소도 폭발하면 안 되고 요즘에 2차 전지 화재도 뭐 감시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그 모멘텀보다는 한미반도체와 함께 듀얼 밴더로 지금 SK 하이닉스를 잡았다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크죠.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지금 일본 도레이, 신카와 세메스로부터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가 좀 껄끄러우니까 한화정밀기계의 어떤 그 움직임을 보다가 얘가 장비의 어떤 수준이 올라오면은 한화정밀기계를 선택할 수도 있죠. 한화정밀기계 입장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네. 어차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중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SK 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발을 완전히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뒤 옆으로 가기 껄끄러운데 한화정밀기계는 지금 발을 어디에도 완전히 몸을 넣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발가락만 살짝 담그고 있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이 부분, 한화정밀기계가 굉장히 그 주요 부분이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지만 네. 지금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것도 결국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어쨌든 인적 분할을 너무 알맞게 잘했고 물적 분할이 아니란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적 네. 분할을 했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본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 소유하게 되겠죠. 알짜 종목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종목은 반도체네요. 이제 TC 본더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이 가운데 SK 하이닉스 애인이 됐다. 그런데 또 앞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 SK 하이닉스 애인이 된 건 아니고 네. 이제 세컨드가 됐다. 네.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양다리를 건쳐갈지. 애인이 긴장을 해야 된다. 네, 앞으로 네. 어떻게 양다리 구조를 걸쳐갈지를 잘 지켜보시면 썸타는 데서 있을 수 있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일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